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대학 임종환입니다. 미래산업대학은 교육부 주관 조기취업형 개학학과 사업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 대학과의 편제의 차이점은 3년 120학점 이수하여 정규 학사학위 취득을 받고 1학년 때는 학교에서 60학점을 이수합니다. 2, 3학년 때에는 입학 시 취업된 회사에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출근을 하고 수업은 금요일, 토요일 학교에서 진행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면서 창의적이면서도 융합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가천대학교 미래산업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과정을 개발하여 기업과 학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의료기기 학과는 바이오 헬스 분야에 좋은 기업들이 좋은 인재들을 선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함께 커 나가는 학과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등 바이오 헬스 산업 쪽이 급격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첨단 의료기기에 기본 공학 소양을 가르치고 또한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과학, 인공지능, IoT, 3D 프린트 등 4차 산업 관련 첨단 기술과 임상 기반 이해 소양을 넓히는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국내 3천여 의료기기 회사 중에 엄선된 좋은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꼭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반도체 디스플레이학과 학과장 장영진 교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 규모는 연간 530조 원,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연간 150조 원 정도로 이두 분야의 시장 규모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겠으며, 이러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이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글로벌 전문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산업은 매출 수출이 고용이 성장세이며 타 산업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미래 산업입니다. 특징으로는 청년 종사자 비중이 타 업종의 두배 수준으로 높은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가천대학교 미래산업대학 게임영상학과는 프로그래밍, 영상 그래픽, 프로듀싱 트랙으로 구성하여 공학, 예술, 인문사회 학문을 결합하여 연구하고 게임 영상 산업에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미래 자동차에는 IT 기술과 인공지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이번에 저희 가천대학교에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현장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미래 자동차 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미래 자동차 학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각종 실무 능력들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